명나무를 지키는 사람이 속초도 지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속초시 가선거구 영랑 동명 금호 교동 대포 청호동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한 명나무 지킴이 정의당 기호 3번 박명숙입니다. 속초 시민 여러분, 속초는 설악산과 푸른 동해 바다, 천혜의 자연스코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도시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일상을 살아가는 속초 시민들은 정작 어디를 산책하고 어디에서 쉴수 있습니까? 속초 시민들이 바쁜 일상을 살다가 한줌 휴식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영랑호입니다. 영랑호의 역사적, 지리적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생태적으로도 많은 동식물들의 터전입니다. 그곳에서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다시 살아가는 힘을 얻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관광객 유치와 북부권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설치된 부교로 영랑호의 다양한 생물들이 떠나가고 속초 시민들이 아끼는 영랑호의 본래 모습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로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배경에 무분별한 개발론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영동권의 잦은 대형 산불도 기후 변화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영랑호를 아끼고 사랑한 시민이었던 제가 영랑호 부교 설치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지역 정치에 뛰어든 것은 이런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영랑호 지킴이 기호 3번 박명숙은 영랑호를 지키고 속초도 지키겠습니다. 영랑호 부교를 걷어내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의 삶이 조화롭게 펼쳐지는 영랑호를 만들겠습니다. 영랑호변 도로의 차량을 우회시켜 시민들에게 안전한 둘레길을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속초를 만들기 위해 오래된 집들의 개조를 지원하는 지역에너지복지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시민의 세금 지킴이로서 의원 세비는 임기 내 동결하고 지방 공기업에 노동 시민단체 추천 이사제를 도입해 견제와 감시 제대로 하겠습니다. 속초 시민 여러분, 두 양당의 속초시를 맡겨온 지 30년, 속초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면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두 양당이 아닌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영랑호 지킴이 기호 3번, 저 박명숙을 찍어야 속초가 삽니다. 감사합니다.